언니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네. 마이크를 달다 보니까 충전이 빨리, 배터리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이런 컬러가 두 가지를 제가 입었잖아요. 여기 골드라벨 투 버튼 가장 많이 나가는 스타일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 이런 것 중에 또 요게 있더라고요. 올 몇 프로예요? 여기 지금 올 체크 난방인데, 요거 보세요. 이 화면에 봤을 때는 무슨, 아, 엄마도 무슨 체크 난방 같다 하지만, 제가 반포맘이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이유가 있죠. 예쁘지 않을 때는 사실 제가 다 빼요. 근데 얘가 왜 예쁘냐면, 사실은 언니들 좀 요즘 필요한 거 있잖아요. 청난방 요즘 필요하죠? 그죠? 제가 청난방 하나 아침에 이것도 팔 거예요. 청난방이랑 사실은 이런 거를 DP를 해서 입을 때가 딱 된 거예요. 얘가. 레이어드로. 그리고 얘가 봤을 때 울인데, 체크인데, 지금 요거 보세요, 언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체크랑 틀려요. 지금 이거 66 정도까지만 맞아요. 얘는 이게 베스트 롱으로 롱 아주 롱이에요. 근데 요 잘 보면요 밑에 좀 퍼지죠. 기본 일자 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벨트를 빼서 요 위에다가 했을 때도 예쁘고요. 얘는 근데 내가 얘기 드릴게요. 나 지금 반팔 입었잖아요. 근데 내 언니들한테 솔직하게 좀 까스럽긴 해요. 그 이유는 이게 올 100%가 들어갔긴 들어갔지만 여기에 캐시가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캐시 좀 저렴한 거 그랬을 때 좀 까스러워요. 얘 지금 올 100%라고 제가 지금 알고는 언니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조금 더 성분을 제가 쇼핑몰에 올려드릴게요. 까스해요. 하지만 어차피 이거 입을 때 긴팔 입고요. 제가 막 거짓말을 부끄럽다 이러진 않잖아요. 제 느낌. 제가 요즘 하도 옷을 많이 만져봐가지고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게 올 100%래요. 자, 얘 포인트는요. 밑에를 보셔야 돼요. 밑에. 여기 보면은 이 밑에가 너무 멋스러워요. 벨트 하나 딱 묶으셨다고 하셨을 때 그 느낌이 밑에가 너무 멋스럽게 퍼지는 거 같아요. 이렇게. 네. 이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느낌이 겉에는 이렇게 보들보들해야는데 안은 좀 까스러워요. 하지만 긴팔 입고 입으실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런 거 이너 같은 거 입으시고 입으시면 되고 내가 이런 거 필요해서 이거 원피스로도 입으셔도 돼요. 허리 묶으셔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근데 요거 좀 작아요. 66원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내가 입어봤을 때. 근데 요 느낌 보세요, 언니. 요런 디테일 한번 보세요. 카라 부분하고요. 컬러감 보세요. 멋스러워. 멋스럽고 이게 좋아.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청난방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 준비는 했는데 여기가 조금 언니들이 스타일은 아니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또 제 눈이랑 언니 눈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이거는 안에 이너로 받쳐있기는 좋아요. 그리고 얇아요. 제가 청난방 지금 언니들이 이렇게 이너 같은 거에 코디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청난방 위에 요거 지금 올 100%예요. 니트인데 멋있죠? 요런 거에다 청난방 딱 입으시고 구두, 부츠 같은 거 딱 신으시면 지금 가을 그래도 페도라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요것도 언니들이 코디하기 나름인 거예요. 요것도. 그리고 여기 제가 옛날에 캠핑을 했었거든요. 캠핑했다면 저 이것도 구매를 했을 거예요. 캠핑을 안 해도 폴라티 같은 걸 딱 입으시고 멋스럽게 사실 이것도 구찌 스타일이라고 해도 되겠죠. 스타일은 얘기를 해도 되니까 요런 느낌의 뭐라 그러죠? 니트인데 롱이야. 거기다가 스타일리시해. 근데 올 100%야. 그러면 하이 퀄리티란 얘기죠. 보면은 또 이렇게 멀리서 이거 그냥 이거 하나에 그냥 반팔티 하나 입었는데도 이렇게 멋스러워요. 그리고 따뜻해요. 가벼워요. 폴라티 까만 거 입으시고 부츠 신으세요. 멋스러워지실 그 가을에 패셔니스타가 따로 있겠어요. 이런 패턴 큰 거는 정말 이거 인디안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패턴 큰 거는 멋쟁이인 거예요. 멋쟁이. 패턴 크게 입었을 때 얼굴 작아 보이는 거 아시죠? 모르셨죠? 그래서 체크무늬 큰 거 입으시면 얼굴 좀 작아 보이셔요. 그래서 얼굴 좀 작아 보이게 하고 싶다면 저처럼 숏커트 하시고 패턴 큰 거 입으시면 멀리서 볼 때 얼굴이 환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방이 이게 필요하신 언니들만 구입을 하세요. 이거 단가가 저렴해요. 이거는 이너로 언니들이 이너로 쓰시기에 딱 좋고요. 77 언니들까지 딱 예뻐요. 네. 77 언니들까지 딱 예뻐요. 제가 보면 저는 크잖아요. 근데 77 언니들까지 66 반 언니까지 딱 예쁘고요. 요거 위에다가 아까 제가 니트 있잖아요. 캐시 니트라든지 기본 니트를 제가 요거 때문에 산 거예요. 요 위 때문에 이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언니들이 청남방 필요하신데 예쁜 걸 못 구하시니까 여기다가 니트를 입으세요. 그럼 니트를 제가 한번 보라색. 언니들 집에 혹시 니트 있잖아요. 그러면 파스텔톤 핑크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이렇게 입으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청을 꺼내서 입으세요. 이렇게. 지금 시즌에 요거 시즌이에요. 그래서 청을 제가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랑 넉넉하진 않아요. 77 언니들 타이트하게 입으신 언니들까지만 주문하세요. 요거 필요하신 언니들. 여기 보세요. 예쁘죠? 제가 또 요거를 또 한번 살짝 걸쳐볼게요. 그러면 이 느낌이라는 게 옷은 누구나가 입어서 예뻐야 돼요. 그리고 요거 어깨 없잖아요. 그러면 77 언니들 괜찮아요. 어깨가 있으면 좀 불편하지만 어깨 없을 때는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어떻게 꽂으세요? 밑에 부츠를 신으세요. 롱부츠도 괜찮고 숏부츠도 괜찮아요. 부츠 입으셔도 되고 요런 캐시미어 안에 요렇게 입으셔도 예뻐요. 코디 잘했죠? 제가 봐도 예뻐. 내가 봐도 예쁜데 나도 입고 싶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거랑 구찌벨트 딱 하고 청바지 입고 와서 이걸 하나 입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워요. 방송하다가 내가 이 캐시는 정말 웬만한 밍크를 이기잖아요. 너무 따뜻해서 요거에다가 요거를 딱 이너를 입으시든지 요거 입으시고 요거 입고 단추를 푸셔도 돼요. 또 이렇게 제가 또 잘하는 거 있죠. 안에 보세요. 제가 잘하는 거 맨날 안 보여드리잖아요. 자, 메리노 울이 40%고요. 나일론이 20%, 그 다음에 레이온이 30%, 그 다음에 기타 등등 10%, 캐시미어 10%. 제 말이 맞네. 예, 지금 이게 합성이에요. 여러 가지가 섞였는데 되게 편하네요. 자, 이제 요 마지막 데미. 이게 마지막에 나와서 제가 예뻐서가 아니고요. 제가 또 어떤 업체 사장님도 서운해할 거예요. 아까 거 왜 내 거 먼저 안 해? 그게 아니, 순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랜덤으로 한 거예요. 다 예쁘니까. 너무 예쁘죠? 이 퍼하고, 이 천연 퍼에다가, 이 물 핸드메이드에다가, 이거 무슨, 영화 찍어야 되는 정말 너무 제가 봐도 너무 멋스럽다. 이거 너무 부드럽고요. 핸드메이드라서 한겨울에 정말 그 혹한기에 못 입는다. 아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리고 카라가 내가 불편해. 요거를 떼시고 눕히셔도 돼요. 얘가 지금 떼지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떼셔가지고 입으셔도 되고. 사실 코로나만 없었으면 연말 모임에 이 정도는 동창 모임에 입고 가시면 밍크를 이길 수 있죠. 밍크를 이길 수 있는 옷이 요런 스타일의 퍼 있는 핸드메이드예요. 그래서 보통 밍크 입고 오면 밍크가 보통 블랙이잖아요. 요런 거 하나 딱 입고 허리 딱 하시고 면봉 하나 딱 매시고 가시면 송년회 킹카 아닐까요? 아, 진짜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킹카 딱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아쉽다 정말. 자, 여기 숏버전이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아이보리 컬러로 이너 있는 거, 여기 안감 있는 거예요. 우라라 그러죠?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숏버전이에요. 숏버전인데 제가 숏버전은 왜 숏버전이 필요하냐면 지금 시즌부터 한 12월 초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지금도 입을 수 있는, 왜냐면 이 느낌이 되게 가볍잖아요. 라이트하잖아요. 그래서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을 자켓보다는 요런 거 하나 입으시면, 지금은 솔직히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주쯤은 좀 추울 거예요. 싸늘할 그 밤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느낄 때 입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그 대신 안을 좀 가볍게 입으세요. 아까 이런 이런 같은 계열의 이런 이너를 하나 입으셔도 고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화려해서 언니들이 반포만은 되게 화려해요 말이지만 저도 고상하답니다.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뒤도 보세요. 여기서 언니들이 선택을 못하면 어떤 것도 선택 못할 수도 있어요. 길이감도 괜찮고 다 괜찮죠? 좀 훌륭해요. 제가 뭐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건 사장님 사이즈 66반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66반까지 가능해요. 그 탈 부착 가능해요? 네, 탈 부착 가능해요. 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카라 이거 싫으신 분은 이거 떼시고 눕히셔가지고 입으시면 돼요. 이 소매도. 특별한 날에만 붙이셔가지고 포인트 되게 모임에 킹카 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누가 유튜브인데 뭐 맨날 옷자랑만 하는데 근데 왜 그걸 다 보냐고 사람들이 40분을 어떻게 봤는데 금방 봐진다고 또 감사하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입었잖아요. 어깨 없죠. 어깨 없고 소매 커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입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요? 보세요. 소매가 이렇게 넉넉해요. 소매가 넉넉하다는 것은 어깨 부분이 튀어나올 때 소매가 올라가죠. 그럼 길이감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소매를 잘 보세요. 제가 입을 때 제가 55 사이즈예요. 근데 어깨가 없으니까 66바 77 언니들도 맞을 수 있고요. 느낌에 얘는 보세요. 요거 같은 제품이래요. 제가 처음에 입었던 요 하늘색 있었잖아요. 요 제품도 같은 제품이에요. 요렇게 소매가 이렇게 긴 거는 접어서 입으세요. 요거는 가장 많이 입는 그래. 나 그냥 아무것도 화려한 거 싫어. 나 그냥 일반적인 거 입고 싶어 하시는 언니들이 사시는 색깔. 요 컬러 좋아하시는 언니들 선생님들, 교수님들. 제가 옷 장사하면서 봤지만 선생님들, 교수님들 요 컬러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상하고 은은하고 세련된 컬러잖아요. 그리고 튀지 않고 뭔가가 있어 보이는 컬러예요. 선생님들이 이 컬러 많이 사세요. 제가 알거든요. 교수님들 뒷모습도 굳이 저처럼 묶으셔도 되고요. 요거를 주머니 안에 넣으세요. 이렇게 또 입어봐드릴게요. 카라를 보세요. 카라. 아, 나는 요런 카라 좋아해. 요런 카라는 막스마라라든지 그 대표적인 모 브랜드에서 많이 쓰잖아요. 왜 그거 그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저는 브랜드를 말할 때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보세요. 아, 마이크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뒤도 넉넉하게. 여기 카라가 달라요. 카라가 다르고 여기는 아예 접으라고 핸드메이드 이 스틱 그 요 라벨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두면 돼요. 요게 뭐 구호라든지 대표적인 브랜드 많죠. 요 느낌 카라가 스카프처럼 떨어지고 고상하고. 난 고상한, 이 컬러도 지금 계속 고상한 컬러예요. 굉장히 고상한 컬러에 고상한 디자인이에요. 허리벨트 있지만 저는 허리벨트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잠그셔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괜찮나요? 예. 네. 아, 진짜 언니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어쨌거나 언니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다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와. 정말 너무 많아. 이거는 정말 제가 힘이 들 정도로 많아. 이거는 뭐 우리 많이 봤던 그 모 브랜드, 아까 M 브랜드 그런 스타일이에요. 카라 크게 요렇게 여기 지금 보면요 알죠? 요거는 뭐 많이 보신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요게 언니들이 많이 사셨던 그런 고상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롱이에요. 롱. 괜찮죠? 정말 이게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고 이 디자인이 뭐냐면 예전에 스카프를 연출을 했다가 스카프를 옷에 넣자 해서 이 디자인이 탄생이 됐대요. 카라에 스카프를 둘렀는데 스카프에 물결 나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넣은 거래요. 그래서 이 카라를 이 디자이너가 그렇게 모 디자이너가 그렇게 한 거래요. 이게 이렇게 스카프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카라를 정말 그렇게 하셨네. 정말 훌륭한 디자인이. 뭐 같은 컬러인데 요것도 있어요. 회색 같은 컬러인데 요거를 요렇게 했다가 풀면 회색은 누가 산다 그랬죠?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 많이 산다 그랬죠? 학자 선생님 언니들이 많이 사세요. 교수님들 요거는 제가 항상 핸드메이드 팔 때요 가장 빨리 나갔던 제품이에요. 그냥 가장 투버튼의 일반 스타일. 일반 스타일 보세요. 왜냐하면 귀엽기도 귀엽지만 군더더기가 없는 딱 떨어지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하면 제일 빨리 나와요. 남녀노소, 그러니까 어린애들부터 나이든 언니들까지 다 요 버튼, 투버튼은 제일 빨리 나가고 제일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성스러운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보이시하거나 투버튼으로 나온 게 제일 많이 나가고 빨리 나가고. 자, 내가 공공하네요. 제가 봉봉하다. 요 느낌이에요. 나쁘지 않죠? 요 느낌으로 저기 컬러가 제가 좋아하는 소라색 스카이블루 비슷한데 퍼플 계열이 좀 들어간 듯한. 요 지금 화면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요 컬러도 있어요. 이것도 저는 요걸로 마무리 잘해야겠다. 왜냐면 얘는 그냥 보세요. 디자인 보시면 네 예쁘죠? 요건 좀 무게감이 있다. 자, 요것도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버튼 얘기. 명품 컬렉션에 가면 원 버튼 요 스타일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컬러감이 이게 카키 올리브. 카키 올리브. 아, 올리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브라운이나 이 뭐 색깔이 그 갈색 계열로 나오는데 이게 올리브 계열이에요. 초록색 있죠? 초록색. 초록색인데 올리브 초록색 있죠? 요 원 버튼이 그 우리 옛날에 엄마들 입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레트로 스타일로 빈티지하다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산대요. 젊은. 오히려 이게 저희 나이 때는 오히려 어린 걸 찾고요. 젊은 언니들은 오히려 요런 느낌을 많이 찾는데, 그래서 애들이 원버튼 많이 찾는데요. 이거 원버튼 핸드메이드예요. 제 요 푸티 스카프 하나로 모든 게 연출이 되죠. 얼굴이 그냥 이 스카프랑 색깔이 똑같은 판이야. 요렇게 보세요. 언니들이 그냥 하나씩 천천히 보세요. 그 웬만하면 핸드메이드는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88 언니들까지도 되는데 제가 다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깨선 들어가는 거는 큰 언니들이 못 입으세요. 구매 안 하시지 마세요. 그건 어깨선 들어가는 건 작아요. 요거는 초코브라운 계열인데 어찌 보면 막 이런 거 알파카 있잖아요. 알파카 입은 느낌, 그 느낌도 막 연출되는 이 컬러감이 커요. 커요. 매우 커요. 그래서 소매를 거두셔야 될 정도. 저 5호거든요. 5호 언니들 이거 사시면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그대로고요. 6677 언니까지 충분히 맞아요. 맞고도 남아. 77 반도 맞아요. 제가 입었을 때 언니 그런 거 있잖아요. 반포맘이 입었을 때 5호 아니에요. 제가 88도 입으면 제 사이즈도 보여요. 어깨가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만 사실은 8899 언니들 것도 제가 오버핏으로 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요게 마지막이에요, 언니. 보시고 긴 장정의 핸드메이드 저는 요거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를 다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일일이 주문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상세하게 뭐 성분이라든지 잘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 스마트 스토어 못하겠어 하시는 언니들 전화 주문하세요. 전화번호 아시죠? 그리고 여기까지 정말 길게 달려왔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니들 여기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이벤트는 다 끝났고요. 다음 방송 아마 내일이나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상황을 제가 한번 볼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행복하고요. 오늘 문의사항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언니들 보느라고. 와 진짜.